자, 이제 문법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번, 12번은 문법 요소, 피동사동 관련된 피동 문제였죠. 근데 얘네들은 내신에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도 많아서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내신 하고 나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크게 막 틀렸다고 해서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1번은 특히나 독해 문제였어요. 11번에 1번.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의 주체가 강조된다. 근데 지금 보기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걸 보고 그냥 독해 문제로 풀었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에 1번이 답이었고요. 12번 가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래도 얘는 문법적인 장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12번에 먼저 기억.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겼다. 안겼다 밑줄. 그럼 분석을 하면 안, 기, 어, 따로 분석이 되고 이때 기가 이히리 기에 해당하는 전미사. 피동 전미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 자, 니은.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누전으로 파악됩니다. 자, 파악됩니다에다 밑줄 치시고 이때 됩니다에 돼. 보통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는 되라고만 하기도 하고, 되다. 되다가 붙어서,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붙어서 피동을 나타내는, 자, 그런 문장이 된 거고, 디귿 볼게요. 더위가 꺾였다. 누가 더위를 꺾었다. 요건 이제 날씨 같은 경우는 비문이 되지. 그러니까 대응하는 능동문을 설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더위가 꺾였다에서 꺾였다를 분석을 하면, 꺾, 이, 었다. 자, 이때 이히리기라는 피동 전미사가 붙은 케이스라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이번 패배는 그의 실책으로 보여진다. 보여진다. 밑줄. 자, 분석하면 보, 이, 어지, 니은, 다. 요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얘는 조금 더 열심히 볼 필요가 있어. 보통 이히리기랑 어지다의 어지가 같이 붙으면 이건 두 개가 붙은 거니까 이중 피동이 되고요. 국어에서는 이중 피동은 문법적 오류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중 피동을 쓰면 안 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히리기라고 해서 이히리기. 이네 개가 대표적인 피동 전미사잖아. 자, 그래서 이 어지다, 히 어지다, 리 어지다, 기 어지다 이런 형태의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이중 피동인가? 먼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석 먼저 했고 선지 판정 해볼게. 1번 기역에서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 주어가 피동문 부사어가 되었군. 그럼 능동문 주어 뭔데요? 아버지 가. 자, 그다음 피동문 부사어 뭔데요? 아버지에게. 선생님 저는 주어랑 이 부사어 이런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실은 이거 문장 성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거야.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동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 피동 문제야. 근데 문제는 피동에 해당되는 문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문법 파트에 있는 말들도 다 선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A라는 파트 하나가 시험에 들어가도 A만 안다고 문법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은 만약에 본인이 이제 문법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전체적으로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난이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맨날 의문만 공부하고 맨날 뭐 문법 요소만 공부하고 이렇게 특정 부분만 공부해서는 문법 실력이 확연하게 나아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한 그런 말도 같이 들어가 있어. 자, 1번 괜찮아. 2번 니은에서는 명사 뒤에 되다를 결합하여 그치 파악됩니다 할때 파악 이거 명사야. 되다를 결합해서 피동 의미를 표현했어. 괜찮아요. 자, 3번. 디귿에서는 서술어가 자연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 상정하기 힘들고,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냐, 없냐는 해보면 돼. 사실 우리는 국어를 되게 잘해. 국어가 모국어니까 그냥 해봐서, 이상하네? 그럼 이상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더위가 꺾였어. 이런 말은 쓰지만, 누가 더위를 꺾었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자, 그래서 3번 괜찮고. 4번. 리을에서는 피동 전미사가 두번 결합한 이중 피동이 쓰였군. 자, 항상 국어에서 이 오답을 유발하는, 그 부분은 바로 수식. 수식 부분입니다. 수식을 잘 봐야 돼.
자, 다시. 리을에서는 이중피동이 쓰였군. 괜찮아요. 리을은 이중피동입니다. 자, 그 앞에 수식. 피동 접미사가 두번 결합한. 이게 틀렸지. 자, 보이, 어지, 리은다에서 이는 피동 접미사가 맞아요. 그런데, 어지 같은 경우에는 어지다에서 온 거거든. 자, 얘는 피동 접미사가 아니에요. 뭐 굳이 말하자면 연결 어미를 포함한 문법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 어미 구성. 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 지문에. 근데 배경지식이 좀 있는 친구들은 그 부분이 눈에 빡 들어왔을 거고, 배경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읽고서도 기억이 안 났을 거야. 그래서 이제 지식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에 5번 기역디귿에서는 모두 피동 접미사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고, 그죠? 기역에는 기가 있고 디귿에는 이가 있잖아. 기가 있고 이가 있잖아. 자, 그래서 피동 접미사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한 게 맞습니다. 12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